基本上，我们台币升值是在1986、87年，所以劳力密集工业从那个时候在台湾已经没有竞争力，所以外移是很自然的。当时我们也开放过大陆的探亲，结果大家发现呢，大陆正在进行经济改革，那么提供很多的优惠措施。也因此造成说，我们赴中国大陆投资的越来越多。也因此，当时我们政府的想法就是说，不要太集中在一个地方。所以在1991年之后，我们曾经推动南向政策，希望鼓励台商分散投资。이미 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은 통제하기 힘든 대세였다. 도도한 흐름에 밀린 대만 정부는 투자는 하되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허가한다. 규제 속의 중국 투자, 이름하여 계급 용인이다. 台湾当然怕我们把所有的投资都放在中国大陆，所有的鸡蛋都放在那个篮，它的风险很大，所以就要有一个所谓借机用人的政策，就是不要全部都放在一起，而且不要太快。但事实上，这个政策它有没有效果，我看也有限啊，因为到底两岸的这个市场啊，经济的互补性跟市场的合作性，这个诱因很大，因此台湾两岸的这个人民呢，交流呢就很多。대만 기업들은 대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드넓은 대륙을 활용, 본격적인 교류 확장에 나선다. 1988년 중국 장저우에 공장을 세운 찬쿤 전자. 공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단 규모다. 16,000평의 생산 공장이 수십 동씩 들어서 있다.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찬쿤의 주요 생산 품목은 다리입니다. 그 외에도 토스트기, 믹서, 전자레인지 등을 생산한다. 중국에 진출한 찬쿤은 공장을 계속 증설하면서 전 세계적인 소형 가전업체로 발돋움한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5, 6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무려 80배가량 늘어났다. 이것은 저렴한 토지 비용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시설 증대로 가능한 일이었다. 600위안, 우리 돈으로 7만 8천 원을 받는 중국인 직원 수는 19,000여 명. 그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다리미 수만 해도 15,000대에 달한다. 찬코는 전 세계 100여 개사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개발 생산하는 전형적인 ODM 업체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5%는 해외로 수출한다. 다리미를 위한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인 셈이다. 更重要的是，中小企业是以劳力密集型产业为主，那大陆有无限多的便宜的劳工，所以这些中小企业一去了以后就如鱼得水嘛，所以他们的规模一下子就扩大。在台湾只有50个人、100个人，到大陆去很快就可以变成1000个，就可以做得很大。它是劳力密集，还有灿坤，有蛮多的企业本来在台湾是很小的，那现在到了大陆去以后，就变成蛮大的这种类似我们所谓的 multinational firm，变成多国籍企业，也是有蛮多这种例子的。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당당한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만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경제 중심에서 세계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하이. 1억 6천만 명의 인구와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장강 삼각지의 중심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소비 시장이다.
대만의 란켄 그룹이 운영하는 바이나우 전자상가. 지난 95년 상하이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세계 유명 기업과 중국 토착 기업들의 각종 전자제품 경연장이다. 대만의 대표적인 노트북 업체들 역시 상하이로 진출. 각 기업들과 중국 내수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하이 송지안구의 대규모 생산공장. 최근 대만 컴퓨터 노트북 업체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업체 퀀타그룹 역시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 중이다. 세계적인 수출 기지로서는 물론 드넓은 시장을 겨냥한 경영 전략이 가미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장강 삼각주 주변 상하이 인근 도시엔 대만의 대표적인 컴퓨터 업체들이 모두 진출했다.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싼 비용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중국의 내수 시장과 세계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비중이 바뀌고 있다. 이미 台商他在哪里投资，说的明白一点，最根本的，他就觉得在哪里他发展的最快，在哪里他能够呢收益最好，他就一定到哪里去。那么长江三角洲这个地方呢，经济发展确实非常快，所以呢，台商就云集在这里面非常多。 델타그룹은 지난 99년 중국 수저 우장시에 두 번째 공장을 건설했다. 총 2만 평의 부지에 4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현재 공장 증설을 위해 2만여 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델타그룹의 CEO인 린시 하이가 우장 공장을 방문했다. 델타는 현재 3만여 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델타그룹이 현지 종업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이곳에서 생산되는 어댑터의 숫자만 한 달에 400만 개. 이 분야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한다. 공장 곳곳에는 생산 목표를 알리는 전광판이, 직원들의 손목에는 정전기 방지선이 연결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생산 라인의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자그마한 체구에 시력이 좋고 손놀림이 빠른 노동 집약적 부품 생산에 적합한 인력들이다. 값싸고 우수한 중국의 노동력이 대만의 자본 생산 관리와 결합한 결과다.